사주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사망 토론의 이상준 교수님. 네. 자, 그리고 다시 컴백했죠. 우리 어화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의화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손 운동할 때 빠졌습니다. 더 에너지가 넘쳐서 좋았고요. 아, 우리 이상준 씨는, 아, 다시는 앨범 내지 마세요 하셨죠? 예. 밑에서 보는데 최악이었어요. 네, 아, 제 저거 아닙니다. 어, 누구예요 그러면? 몰라, 그 가수 왔다 갔다. 그거 아니에요. 군소리예요. 네, 개그맨이에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자, 당신의 연애 상대는 내가 준 선물 홍당무 마켓에 파는 남친인데 내 선물 홍당무 마켓에서 사는 남친. 자, 일단 둘 다 어가 나오는데요. 예, 일단은 파는 게 낫다. 그럼 예, 우리 박영진 씨 주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들아. 요즘 젊은 것들이 중고거래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 아니, 중고거래를 할 거면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팔고 해야지. 이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걸 돈 주고 산다는 게 매 포켓몬 스티커. 포켓몬 스티커 띠부띠부 씰. 띠부띠부 씰 좋아하네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 씰이나 좀 사, 금방 그것들. 언제 좀 얘기해요. 크리스마스 씰을 모르네 아주 그냥. 모르죠. 그거 모으는 재미가 더 좋아.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 모으려고 빵은 먹지도 않고 다 갖다 버린다며. 돈 아까워 죽겠어 아주 금방 지겠다 이거. 어디 금방 지겠어 빵 안에다 이런 몬스터를 숨겨놓고 있어. 나 때 숨겨져 있던 몬스터는 돈이 없어서 묵은 쌀 사다가 밥 지었는데 거기서 쌀벌레가 나오면 그게 버터풀이고 신발 벗어놨는데 이만한 진해가 한 마리 탁 나오면 그게 갸라도스였어. 그리고 지새끼가 콘센트 막 갈가 막다가 감전되면 그게 피카츄야. 피카 피카. 아니 그리고 말이야 이 정신없는 것들. 아니 선물을 파는 게 왜 잘못이야. 내가 받았으면 내 거잖아. 내 거 가지고 중고 거래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중고 마켓에서 옷 파는 놈들 하는 짓거리 보면 아주 그냥 그거니. 이것들은 말이야 옷 팔기 전에 그 옷 입고 동창회도 나갔다가 결혼식장도 갔다가 장례식장도 갔다가 오만 데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팔 때쯤 돼서 판매글에 쓴다는 거리. 뭐? 사이즈 확인차 딱 한 번만 입어봤어요. 사이즈 확인차 딱 한 번만 입어봤어요. 완전 민트급 제품. 민트 같은 소리 하는데 뭐가 제 때가 시커매 아주 그냥 뭐 한 번만 입어봐 금방 지겠다. 나 때 민트는 호레시 민트, 소피아 민트, 어십던 껌. 야 이런 개그를 모르네 아주 그냥. 이래서 MZ세대를 데리고 개그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웃을 거면 그냥 지구를 떠나가라. 뭐예요 이게? 이거 왜 이래 반응들이. 아니 언제쯤 개그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씰도 모르고 지구를 떠나가라 이것도 모르면 뭐하러 와 있어 여기. 여기 이 끝에 내 동년배만 조금 웃고 있네. 딱 복장이 내 동년배야. 야 요즘 마이 안에다가 스웨터 잘 안 입는데 지금 4월달인데 아주 따뜻하게 입고 아무튼 그렇게 중고거래 할 거 다 하고 민트급으로 속일 거 다 속이면 소원입니다. 박재범의 원소주 먹고 싶어요. 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이거 당연히 내 물건을 중고거래 파는 사람보다는 중고거래에서 사서 주는 게 훨씬 낫죠.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데 중고거래 홍당무 마켓에서 선물 사서 주는 게 그게 이상해요? 아니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여자들이 대답해요? 남자분들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그게 이상하냐고. 아 이상해요? 여자친구 생일날 막 이렇게 중고거래에서 선물해서 사주면 이상해? 왜 이상한 거야 그게? 예? 남의 물건이어가지고 그 물건이 과거가 있어서. 어차피 여러분들 여자친구도 과거가 있습니다. 아니 남자들도 과거가 있고 다 과거가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다 과거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남자친구가 내 생일날 중고마켓 거래에서 내 생일 선물을 사주면 그게 뭐 이상해? 좀 없어 보여? 네. 뭐가 없어 보여?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백화점 가면은 막 할부 12개월, 36개월 있잖아요. 중고마켓은 있잖아요. 일시불이야.
무조건 현금이야. 철봉 3만원 일시불 캬. 빨래 건조대 3천원 일시불 캬. 아저씨 1,000원 더 가져가세요. 얼마나 부자야. 그 잘 모르나 본데 중고거래가 이제 가격이 높아질수록 여성분들도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계신 여성분.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일 때 차를 선물해 준대. 벤츠 중고가 나요? 아니면 경차 새 거가 나요? 경차 새 거가 낫다고? 너 벤츠 모르지? 여보세요? 이게 벤츠 모르네. 벤츠 중고는 5천, 경차는 1,000. 뭐가 더 나아요? 네 말고 네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잖아. 뭐가 나아요? 봐봐. 바꿨잖아. 가격을 얘기하니까 벤츠 네. 중고로 바꿨잖아. 얘는 벤츠 이제 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자 어? 잘 들어. 그러면 여친한테 받은 선물을 중고 마켓에서 파는 게 왜 더 나은지 내가 보여줄게. 어. 자, 내가 사실은 여기 이상준이랑 같은 대지지를 써. 네. 근데 이상준이가 진짜 아끼는 이 카드 지갑으로 오늘 네. 중고 거래를 할까 여기서. 오. 내 거를 왜 중고 거래를 해? 가만히 있어봐. 자, 카드 지갑. 아니 내 거를 왜 중고 거래를 해? 가만히 있어봐. 왜 좋은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논리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1,000원에 살 사람 낙찰. 와! 낙찰. 아, 이따 1,000원 이따 줘도 돼. 어, 지금 바로 꺼내서 주는데요. 자, 바로 현금이네요. 줘, 줘, 줘. 자, 가져가. 야, 역시. 자, 와, 됐어. 좋아.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판 거예요? 팔았어. 너무 좋잖아. 아저씨, 아니, 아니. 너무 좋아. 다 좋잖아. 너무 좋아. 아저씨. 아, 이게. 와. 아니, 아저씨 논리가 안 맞잖아. 왜? 아니, 팔았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내 기분이 안 좋잖아. 산 사람이 기분 좋잖아. 산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산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왜 반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 내가 아까 팔 때 네가 샀어야지. 네가 샀으면 네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네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 1,000원도 없냐? 내 물건을 내가 어떻게 사? 뭐? 야, 그럼 거기 앞에 있는 그 전화기 그거 네 거야? 내 거지. 그거 네가 샀어? 내가 샀지. 그건 네 물건인데 네가 어떻게 샀어? 네 물건인데 네가 어떻게 샀냐고. 저것도 네 물건인데 네가 살 수 있었어. 1,000원에 단돈 1,000원에 제가 왜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팔 생각 없어.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 그거 왜 안 샀어요 그거를. 아, 죄송한데. 예. 예. 그 얼굴 진짜 네 얼굴이야? 제 얼굴이죠. 그런 걸 왜 샀어? 일단은 우리 상준 씨가 크게 한 방 맞았어요.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야? 네, 다 맞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은 중고 마켓에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형님은 생일이 언제? 오늘이에요? 어? 너 생일 오늘이야? 이쪽으로 오세요.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전화 한번. 예. 아, 생일이 오늘이에요? 어, 이쪽으로 오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현수입니다. 현수. 네. 현수랑 나랑 오늘 친구야. 네.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 주는 거야. 네. 야, 현수야. 야, 생일인데 코비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평소에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지? 신발. 신발? 아, 무슨 신발이야. 너 동물 좋아하잖아. 너 동물 뭐 좋아하지? 아니, 강아지. 강아지? 아이 무슨 소리야. 뭐 맨날 너 힘세다고 막 호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에 호랑이 해라고 이 호랑이는 자기 해라고 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호랑이 좋아해가지고 내 중고 거래에서 내 호랑이 그거 사왔어. 너 엄청 좋아한대. 호랑이 내가 이거. 호랑이 너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너 호랑이 탈 사온 거 아니야. 내가 너 선물 주려고. 입어봐. 사이즈 맞는지 입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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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벗고 이거 발 넣어. 입어봐. 신발 벗고. 꼭. 이게 아니라고 그 주잖아 자식아. 이게 주잖아 자꾸 뒤에서 자꾸하지. 뭐 하는 거야? 호랑이가 선물 사왔는데 왜 그래? 호랑이가 배가 하얀 게 호랑이 아니야? 배가 하얀 게 자식아. 근데 왜 호랑이가 배가 하얀 게 그거 아니야? 내가 중고마켓에서 너 좋아한다고 사온 거 아니야? 봐봐. 아, 계열 받네. 뭐야? 야, 뒤로 왔어, 뒤로. 아, 계열 받네. 아, 이 아저씨 씨 나한테 뭘 판 거야?
이제서 중고마켓 거래는 하면 안 된다니까. 야, 그 뭐야? 뒤돌아봐. 꼬리가 이렇게 짧아. 꼬리가 정상. 야, 꼬리가 이렇게 짧은 거야? 야, 다리 뭐?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냅둬 봐봐. 아니, 이거 내 중고마켓 거래서 내 나봐. 중고마켓 거래서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야, 이거 봐봐. 이거 뒤돌아봐. 야. 야, 가만 있어. 그걸 잡지 말고. 왜 잡아? 그걸 왜 잡아?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송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꼬리 잡으면 어떻게 해, 꼬리를? 꼬리 잡기 게임이야? 아, 그래. 야, 야, 가만 있어 봐. 야, 걔, 야, 걔 기다려. 이거 씨, 아 이거 불량. 여보세요. 야, 예. 네. 아, 그 호랑이 탈 쓴 건데 산 사람인데요. 예. 네. 아니, 뭐 제 친구 현수한테 선물 줘가지고 입혔는데, 아, 꼬리가 뒤에 있잖아요. 아, 장난해? 이거 불량품인 거 알았지? 뭐라고? 아, 5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잘라서 쓰라고. 5만 원 지금 바로 송금해요. 알았어요? 송금해요 지금. 송금해요. 끊지 말고. 일로 와. 잘라서 쓰게. 아! 왜? 아, 이게 잘라서 쓰래. 이 잘라서 쓰라는 거 5만 원 보내요. 야, 이 새끼야! 아니, 저 어디야? 야, 야, 더 이상하잖아! 야, 더 이상하잖아! 아, 야, 야! 야, 저. 얘는 지금 이것만 보이고, 아, 이건 안 보이는 거야. 얘는. 아, 야, 미안해, 야. 현수야,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선물, 내가 다음에 다시 사줄게. 이거 아니어서 지금 전화기를 꺼놨어. 내가 그래서 잡아올게. 어? 봐봐요. 이렇게 중고마켓에서 선물 주니까 현수가 생일날 얼마나 좋아해요. 예? 좋아. 이게 뭐가 좋아, 이게? 어떤 선물보다 좋은 추억을 만들었잖아. 맞아, 아니야? 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예. 저는 그 장면이 지금 떠나질 않아요. 아,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아,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결과에 따라서 아, 생크림을 맞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공개해주세요. 와!